눈물이 커진 것 같은데. 아. 감독님, 오디션을 치르다 보니까 어느덧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테니스의 계절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 약간 유독 긴장을 많이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아 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 무슨 뭐 창단식에 이 정도의 예상과 규모면 MBN에서 저희한테 거는 기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부담된다니까 이게. 이게 아. 보통이 아니 이 정도의 카메라와 이 정도의 구장이면 MBN에서 지금 거의 스네부 분들은 다 우리만 보고 있다. 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거. 지금.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아, 보시는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오디션을 많이 봤는데 거의 우리나라의 여자 연예인들은 다 봤다고 봐야죠. 감히 경쟁률을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예대나 한예종을 내가 들어가는 이 좁은 관문을 들어가기 위한 정말 경쟁률이 나왔다. 있네. 저는 지금 아직도 지금 예, 트로피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잠잘 때도 계속 이러고 자잖아 이러고 자잖아 이러고. 제가 감독님께 하나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우리 이제 선수들 오면 이런 거 가벼운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아. 이건 저만 볼게. 저와 시청자분들만 보는 거예요. 핫한 오디션 끝에 여러분들께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은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마 원하는 원픽이 아닐까 싶은데 검증을 이미 받은 테니스 퀸입니다. 홍수아! 아 여기는 진짜 찐이지, 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야 첫 번째로는 우리 홍수아 선수가 함께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한번 함께할 우리 선수단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성이나 능력은 거의 연예계의 탑 클래스다라고 아,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이 아~ 모셔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서브 들어간다. 오오오 좋아 좋아 아 반갑게 모셔봤어요. 트로피 가세요. 처음에 저희가 납치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지만 답변을 기다리게 되는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예. 원조 힙쟁이 황보. MG다 MG다. 오. 어쨌든 황보 씨한테 궁금한 게 오디션 보고 나서 네. 나는 합류하겠다 이런 뭔가 생각이 좀 확 들었나요? 전 사실은 뭘 잘해서 됐다기보다 이때가 아니면은 이분들한테 난 내가 배울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 감독님 너무 리스펙. 네. 이거 아니면 난 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난 계속해서 그럼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고은아! 고은이! 아! 감독님! 감독님! 오케이, 오케이. 내 거야! 내 공이야! 그렇죠. 오! 그렇죠. 오케이. 아니, 침이 나오는데? 오케이. 그렇지. 오! 아. 안녕하세요! 오디션 보고 나서 본인이 여기까지 올 거란 생각을 했나요? 당연하죠. 와, 자신감! 오. 일단, 저는 테니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봤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보다도 발전 가능성들은 다 있다.
홍수아 씨 같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또 성장 드라마거든요. 그치, 예, 그치, 그치. 예, 저희가 그걸 네. 보여드릴게요. 네. 순간이냐. 자, 그럼 이제 다섯 분이 모였는데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전사보다, 해병대보다, 707보다 정말 독한 도끼 중에 도끼. 산 도끼 도끼야. 아, 기대된다. 모셔보겠습니다. 신봉선. 나 실력은 없는데 자존심은 있어. 그렇지.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거 하면 눈 돌아간 거 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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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아니, 쓰레기 버리다 나온 거 아니야? 홍수아 씨. 아, 저기요. 라면 왜 이렇게 헐 벗고 계세요? 어, 라면 먹다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헐 벗고 계세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아직 3월이에요. 신상이야. 나 이렇게 살짝 봤는데 혼자 노천탕에 앉아있는 줄 알았어. 아, 그러면서 아까 대기실에서 뭐라 했지? 나 뽑아줘. 나 뽑아줘. 나 뽑아줘. 나 뽑아줘. 야, 너 잘 친다는 소문 있더라. 너 등에 업고 편히 가자. 선배님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신봉선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제일 큰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날 오디션을 보면서 그 움직임, 열정. 끝까지 넘어지면서 공을 잡으려고 했고. 진짜 넘어지면서. 네.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분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복식하려면 두 분, 두 분, 두 분 딱 좋은데 네. 한 분을 저희가 더 한번 모셔봤습니다. 와,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모셔봤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테니스계의 신생아. 우리 국화부도 있고 정말 해병대도 있지만 해병! 그 사이에 성장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보름! 이게 본부장이 왜 뼈한데? 모니터를 잘못 잡았다니까! 언제 올 거야? 뉴 보루밍 하우스 꼭 구경하러 오세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머리에 뭐 달고 나온 것부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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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안녕하세요. 한보름입니다. 인형처럼 생겼다. 아니, 근데 진짜 테니스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저 테니스 막 치다가 안 치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다시 테니스가 붐이라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테린이들 대표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레벨이 다 이렇게 하이 클래스부터 아주 이제 시작하는 비기너까지 골고루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